오늘은 구별된 서런 지역에 비부절 없이 가는 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구별된 서런에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그윈 지역으로 가는 포탈을 타서 룬 노가다를 하기 위해 가실 수도 있고, 전체 거리 오르디나를 지나서 말레니아를 잡으러 성수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로르드 대승강기에서 비부절을 사용해서 오셔야 하는 지역이지만 비부절을 얻기 위해 가야 하는 소르 성체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빨리 말레니아를 잡으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된 서론으로 넘어가는 길은 옛 유적의 설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원래 불의 거인을 잡으러 가듯이 앞으로 길을 따라 달려주시면 되고요. 앞에 얼어붙은 강가가 나오면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이번엔 왼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은 절벽이 나오게 되고 그 절벽에 잘 자리를 잡아서 뛰어내리면 구별된 서론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 기억에는 여기서 망령이 한 마리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망령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절벽 끝에 도착하시면 이제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절벽 쪽으로 좀 튀어나온 곳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좀 튀어나온 곳에서 말을 이용해서 2단 점프로 가장 멀리까지 간 상태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요게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 점프를 해서 갔을 때 구별된 서론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죽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구별된 서론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죽게 되고요. 죽고 나서 선택하실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꼭 마리카의 쐐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축복을 혹시 선택해 주시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꼭 마리카의 쐐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구별된 서론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한 요 정도 위치가 되고요. 보통은 구별된 서론에 오시는 이유가 말레니아를 잡으러 가시는 거니까 요 가까운 데 있는 오르디나까지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지점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달려주시면 오르디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르디나 축복까지 오셔서 저장해 주시면 이제 죽지 않고도 언제든 구별된 서론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르디나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장치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내용도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축복을 저장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제든 구별된 서론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별된 서론으로 오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인 모그윈 포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그윈 포탈을 가는 이유는 발에 캐스트를 못했을 경우에 모그윈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룬 노가다를 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퀘스트를 하는데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길을 따라서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요 길 끝에 있는 모그윈 포탈을 타주시면 모그윈 지역까지 자동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변 몹들도 굉장히 무섭지만 여기서도 암령이 하나 출현을 합니다. 여기는 암령은 사실상 잡아줘야 되는 건데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의 귀족이라는 암령이 출현을 하는데 요 암령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포탈까지 도착하게 되면 포탈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그윈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들도 이전에 많이 주셨는데 원인이 이 피의 귀족 암령을 잡지 않아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탈이 비활성화 되어져 있고요. 제 뒤를 열심히 따라온 이 피의 귀족을 잡아주시면 이제 저 포탈이 활성화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 피의 귀족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출혈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편이고 데미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시면 이렇게 출혈이 터지면서 유다이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죽게 됐다면 다시 이 길을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다시 피해 귀족을 만나서 잡아주시면 아까 보셨던 그 포탈이 이제는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귀족을 잡아주시면 피해 귀족 후드랑 로브랑 허리띠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포탈이 열렸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발의 퀘스트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온라인 연결이 안 돼서 발의 퀘스트를 아예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방법을 통해서 모그윈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탈을 타시면 어떤 동굴로 연결이 되고요. 그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 보시면 모그윈 왕조에 도착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 따라서 쭉 가시다가 아래쪽에 발판을 보고 뛰어내려 주시면 되고요. 요거 발판 몇 번만 뛰어내리시고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눈 노가다 장소에 있는 축복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왕조에 이르는 절벽길에 도착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아시는 방법 그대로 눈 노가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복 옆에 있는 치킨을 맞춰서 낙사시키는 방법으로 눈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 번당 1만에서 2만 룬 사이 정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보스를 잡은 상태라 전용 무기가 있으시다면 늘 하시던 대로 요 앞에 있는 몹들을 한 번에 쓸어 담으면서 룬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보통 3만에서 5만 룬 사이 정도를 한 번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비부절 없이도 말레니아를 만나러 가실 수 있고 비부절 없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 노가다 장소까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